좌측의 변형 개념 익힘 2번이 되겠다. 그렇죠? 이게 바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각형 ABC가 있을 때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값보다 커야 한다라고 배웠었죠? 이때 A 더하기 B 그리고 C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A의 스몰 a와 같은 경우 사인 1분의 a는 er이었죠. 그래서 스몰 a를 사인 a 곱하기 er로 쓸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인 b를 사인 스몰 b를 사인 b 곱하기 er로 쓸수 있겠죠. 그리고 스몰 c를 사인 c 곱하기 er로 쓸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ER이라는 것은 길이 값이니까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sin A 더하기 sin B는 sin C보다 크게 되겠죠. 이어서 변형 문제 50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 세 변의 길이가 small a, b, c일 때두 개의 식을 지금 주었죠? 첫 번째 식에 2를 곱해서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b 플러스 5c는 0이 되고 따라서 b는 3분의 5c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입을 해보면 a는 3분의 7c로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우리는 a 대신에 3분의 7c, b 대신에 3분의 5c를 넣어서 비례식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7대5대 3이 되겠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7대5대 3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사인 a는 7k, 사인 b는 5k, 사인 c는 3k로 쓸수 있겠죠. k라는 건 임의의 상수를 말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인 a 대신에 7k를 넣고 사인 b 대신에 5k를 넣어봅니다. 그리고 sin c의 제곱 대신에 3k의 제곱을 넣으면 분자와 분모에서 k가 소거되고 결국은 숫자만 남는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계산해보면 9분의 35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인 법칙과 삼각형 마플 개념 익힘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1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는 사인 c분의 스몰 c는 er임을 알고 이때 사인 a 대신에 er 곱하기 er분의 a를 대입할 수 있겠죠. 사인 b 대신에 er분의 스몰 b를 대입할 수 있고 사인 c 대신에 er분의 스몰 c를 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 곱하기 er분의 a는 b 곱하기 er분의 b가 되고 c 곱하기 er분의 c가 되게 되죠. 결국 er분의 a 제곱은 2r분의 b제곱, 2r분의 c제곱이 되고, 2r이라는 것은 길이 값이기 때문에 모두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소거가 됩니다. 그리고 abc도 길이 값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울 수가 있겠죠? 따라서 abc 세 변의 길이가 같다고 얻어지겠죠? abc 세 변의 길이가 같다면 정삼각형이 되는 것이겠죠.
난 발전 문제 50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 때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까요? 라고 물어봤다. 그렇죠? 우리가 사인 공식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같이 사인 값을 길이 값으로 치환할 수 있겠죠. 치환을 해보면 b-c의 열분의 a는 b 곱하기 열분의 b-c 곱하기 열분의 c가 됩니다. 그리고 ER이라는 것은 길이 값이기 때문에 소호가 되겠죠. 그래서 a의 b-c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차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B-C가 0인지 아닌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항시킨 겁니다. 이때 우리는 삼각형 세 변에 대해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 왼쪽 항은 0이 될 수가 없겠죠. 구한 다음에 음수가 되겠죠. 그러므로 b-c가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b는 c, 따라서 변 B와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마플 개념 익힘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옆에 삼각형을 보면 A, B, C가 주어져 있다. 그렇죠? 그리고 B, C의 길이를 small a라고 했기 때문에 A, C의 길이를 small c, 그리고 A, B의 길이를 인식이를 small b, 그리고 ab의 길이를 small c라고 쓸수 있겠죠. 그리고 각 bac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우리가 삼각형 중학생 때 배울 때이 각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x는 베타가 되겠죠. 이 삼각형에서 따라서 x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게 될 겁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인 x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스몰 a. 그리고 사인 알파분의 스몰 b가 되겠죠. 이두 각이 같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스몰 b라는 이 길이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작은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베타는 b분의 h가 된다. 그렇죠? 따라서 b는 h 곱하기 사인 베타분의 1이 됩니다. 이거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a분의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분의 h 곱하기 사인 4분의 1이 되고, 위치에 대해 정리하면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곱하기 A에서 증명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발전 문제 51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이지 않아서 큰 그림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이때 삼각형을 보면 A 큐비 삼각형 먼저 볼게요.